베로니카를 나를 깨우고 처리한다. 후회할 거야. 처절하게. 벌써 한판 붙은 모양이군. 야 모범생, 이제 그만 좀 해! 소용없어. 저 아이에겐 네 목소리가 안 들릴 거야. 뭐야 당신,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? 맞아. 저 아이의 공격 덕분에 그제야 힘이 약화됐어. 잠시 동안은 내가 이 몸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자? 그건 또 어떤 놈을 말하는 거지? 설명할 시간은 없어. 서두르지 않으면 저 아이가 위험해질 거야. 저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. 이 방에는 윗방에서 내려온 위상령을 내려받기 위한 장치가 있어. 이제부터 그걸 이용해 저 아이한테서 강제로 차원종의 힘을 뽑아낼 거야.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힘이 나한테 흡수되겠지. 그자의 힘이 더 강해질 거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을 거야. 그때는 네가 나를 막아줘야 해. 그래줄 수 있겠어? 이 나타님이 그 정도도 못할 줄 알고. 됐으니까 얼른 시작이나 해. 너는 강한 아이로구나. 나도 너처럼 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. 좋아, 시작해보자. 나한테 맡겨줘. 미안해, 나타. 일단은 퇴각할게. 겨우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군. 그래, 하지만 이제 이쪽에 의식을 잃어버릴 것 같아. 죽어라. 죽었어. 없어져 버리라! 강직사건! 이걸로 만족하나? 나 좀 풀어줘! 풀어달라고!